오늘은 짐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, 짐벌에 뻔하지 않는 꿀팁. 흔한 거 말고 되게 뻔하지 않은 거를, 그거를 찍으려고 하는데, 얘가 아니구나, 얘구나. 일단은, 아, 너무 추워. 안녕하세요. 루프탑의 필름메이커 돌핀입니다.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 짐벌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볼 거예요. 제가 전 영상에도 그랬듯이 짐벌에 대한 영상은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뻔한 것들은 제가 이 영상에서는 안 다룰라 그랬는데, 그래도 혹시라도 이 짐벌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처음 클릭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진짜 잠깐 빠르게 설명드려갈게요. 우선 세팅 좀 하고, 우선 메인 카메라가 지금 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짐벌에 올릴 카메라는 이 거의 장난감이죠. 이 알파 5100. 5100을 이제 큰 렌즈를 끼워서 한번 올려볼게요. 아, 짐벌은 초기에 세팅을 제대로 하셨더라도 다음에 사용하실 때 다시 한번 세팅을 해야 돼요. 매번. 일단 짐벌 세팅이 완료됐어요. 굉장히 빠르게 설명드릴게요. 짐벌이라는 거는 이렇게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기계인데,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삼축 짐벌이라고 해요. 삼축 짐벌은 1인 기획 아니면 뭐 크루로, 소규모 크루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짐벌이고, 근데 삼축 짐벌이 펜축, 롤축, 피치축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, 일단 펜축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건 뻔하니까 펜축 그냥 빠르게 설명할게요. 펜축, 이게 롤축, 이게 피치축.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2라는 총 부품 다 알고 계시죠? 그런 것처럼 짐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용어들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. 나중에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되게 유용해요. 그리고 짐벌 모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세 가지가 있는데, 저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작은 짐벌은 위비레스를 사용하거든요. 이 위비레스는 여섯 가지 모드가 지원돼요. 근데 이 위비레스 말고도 다른 짐벌에서도 다 들어있는 그 기능들은 크게 세 가지고, 나머지 세 개는 이것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첫 번째, 이것도 빠르게 설명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모드, 펜팔로우 모드. 펜팔로우 모드는 이 펜축이 따라오는 거죠. 이 펜축이 따라오면서 이 피치축도 같이 이렇게 이 머리가 앞으로,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고, 저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짐벌 모드 중 하나예요. 제가 전에 프로필 뮤직비디오 그것도 이 펜팔로우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. 펜팔로우 모드가 이 조이스틱으로 위아래를 조정할 수 있어요. 이렇게 꿀팁 설명할 때 설명드릴 건데, 짐벌을 찍을 때 이렇게 숙여서 대상을 좀 이렇게 위로 향하게 되게 시네마틱하게 나와요. 이렇게 찍으면 이거 나중에 제대로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두 번째 모드, 락 모드가 있습니다. 락 모드는 헤드가 고정되어 있어요. 이거 헤드가 고정되어 있는데, 이 락 모드는 저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, 이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펜축이 돌아가고, 그리고 피치축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팔로우 모드가 있어요. 팔로우 모드는 펜팔로우 모드랑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달라요. 이거는 아래를 향할 수 있어요. 아래를 향하고 위로 향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펜은 그대로, 펜축은 따라오긴 하는데, 이렇게 아래 찍을 때, 이것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,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릴 때, 이거는 초기 세팅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. 이건 순전히 모터 힘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기 때문에, 초기 세팅을 잘 안 하시면은 모터에 과부하가 일어나서 꺼지거나 고장이 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만 있는지 다른 짐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, 고모드라고 있어요. 고모드는 펜팔로우의 빠른 버전이에요. 빠른 버전. 이런 건 자동차 찍기에 좋고. 그리고 다섯 번째, 포인트 오브 더 뷰, POV 모드. 이거는 용어 외우실 필요 없어요. 용어 그냥 외우지 마세요. 이거는 롤축이
따라와요. 이렇게 물주기. 이것도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촬영할 때 하는데, 이것도 초기 세팅이 정말 중요해요. 이거 진짜 모터의 힘으로만 버티는 거거든요. 저는 짐벌 세팅할 때 정말 세밀하게 해요. 그래야 모터에 과부하도 안 걸리고 고장도 안 나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. 이거는 그냥 바라만 봐도 좀 불안해. 그리고 여섯 번째, 버텍스 모드. 이거는 위로, 이것도 잘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이것도 특정 영상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데,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때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찍어요. 자, 빠르게 이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다음 설명드릴 거는 이 짐벌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활용하는지, 어떻게 하면 더 돈 안 아깝게 이거를 장롱 행위를 안 할 수 있게 하는지. 여러분들은 짐벌을 사면은 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샀는데 뭐 장착도 했고 이제 세팅도 다 했어요. 이제 이거 갖고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짐벌을 가지고 이제, 이거는 안 흔들리는 기계니까 그냥 무작정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노는 모습을 이렇게 그냥 걸어가거나 이렇게 찍고, 아니면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분들도 이렇게 찍고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, 뭐 이것도 추억으로 간직하려면은 그렇게 찍는 것도 좋아요. 좋은데 더 가치 있게 활용을 하려면은 이 짐벌이 아무리 흔들림 잡아줘도 이렇게 위아래는 못 잡아줘요. 이렇게 위아래는 어느 정도 잡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흔들리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뻔한 꿀팁으로는 닌자 스텝이란 게 있습니다. 닌자 스텝. 닌자 스텝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, 닌자 스텝 플러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펜팔로에서 위로 살짝 올립니다. 이 정도 위로 올린 다음에 숙여요. 이렇게 숙인 다음에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게. 만약에 사람이면 그래야 더 웅장하고 더 커 보여요. 더 구도가 예쁘고. 특히 인물이나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피치축을 살짝 올리고 무릎을 굽힌 뒤에 닌자워킹을 사용하여 촬영을 하시면 더욱 역동적이면서 웅장한 분위기의 결과물이 나옵니다. 그리고 짐벌을 사용하는 법을 제가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서치해보니까 정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영상 보면 다 배울 수 있겠다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. 그게 필름메이커님이 만드신 영상인데, 저는 짐벌을 외국 영상? 외국 유튜버 분들을 보고 제가 독학을 했거든요. 한국에서도 정말 좋은 영상, 진짜 짐벌에 대해서 다 나온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거를 제가 링크로 여긴가 그거 제가 설정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세요. 제가 만약에 그 영상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걸로 제가 짐벌을 공부해도 됐을 정도로 되게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서도 안 나온 그런 꿀팁을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 믿는 영상을 제작할 때 이렇게 도는 장면도 찍고 싶어 하실 거예요. 모델이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, 그럼 저는 그 시계 방향에 반대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. 그러면은 더 역동적 있게 찍혀요. 이때도 살짝 짐벌을 위로 올려서 아래 숙인 다음에 돌면은 더 역동적이겠죠. 제가 돌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카메라보다 제 몸이 먼저 이렇게 나와야 이 카메라가 이게 틱틱 거리는 현상, 이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아가잖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 어디 구간만 되면은 팅 하면서 돌아와요. 이건 모든 짐벌이 그래요. 이거를 아래로 숙이고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은 급하게 이 펜축이 정면으로 향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튕 하고 바로 돌아오죠. 이렇게 영상도 스무스하다가 갑자기 툭 휙,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 때 이 카메라보다 제 몸부터 돌아야 안정적이게 촬영할 수 있어요. 이거는 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해보시고 습득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 짐벌이 되게
이 카메라의 흔들림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더 좀 더 가치 있게 더 재밌게 찍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짐볼을 들고 있는 나 자신도 역동적으로 흔들면 더 좋은 영상미를 얻으실 수 있어요. 뭐 만약에 뮤직비디오를 찍는다 그러면 자기도 역동적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. 이거는 제가 비하인드 씬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찍어놨어. 아마도. 아, 제가 또 말씀 안 드린 꿀팁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 이 짐벌을 약간 드론처럼 촬영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. 여기 있잖아요, 여기다가 긴 뭐 연결대? 연결대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장착하신 다음에 이게 위로 이렇게 쭉 뭐 길잖아요? 지금 연결대가 있고 여기 안 갖다 놨나? 여기는 없어가지고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연결대 긴 거 연결하신 다음에 기니까 이렇게 높이 올릴 수 있잖아요. 드론이 이륙하는 것처럼 찍을 수가 있고 그 연결대가 없으면은 뭐 짐벌은 다 요 정도 길이가 되니까 찍으시다가 아래 찍으시다가 점점 위로 가다가 힘 좀 딸리더라도 이때만큼은 자유여신상이 된 것처럼 쭉 이렇게 찍으시면은 드론만큼은 아니더라도 되게 매력적인 영상미를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거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그럼 이제 어제의 나 이제 나와주세요. 뭐 다른 영상 공부도 이거랑 똑같겠지만 특히 짐벌 같은 경우는 짐벌이랑 촬영 이 두 개는 영상을 아무리 보고 뭐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실력 1도 안 늘어요. 진짜 직접 해보셔야 돼요. 이거 직접 해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점점 늘지 특히 짐벌 같은 건 특히 그래요. 저도 짐벌을 사용하기 전에 영상 많이 보고 책 글 많이 읽고 해도 이게 잡아보니까 그 읽었던 거랑 제가 봤던 게 생각 아예 안 나고 생각이 난다 치더라도 제 몸이 뭘 할 수 있습니까? 처음 잡아보는데 그러니까 짐벌은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되고 따라해보시면은 많이 느실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짐벌 사용법 그리고 소소한 꿀팁 이런 거를 알려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요 짐벌 없이도 야 이거는 이 짐벌이 필요 없어 짐벌이 있는 것처럼 찍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좋은 꿈 꾸세요. 안녕. 저는 또 일을 해야 됩니다. 저 대신 되게 꿀잠 주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해야 돼요. 안녕.